안녕하세요. AP 투자연구소 이세훈 전략팀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홈센터 홀딩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 7%대의 상승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사실 요즘 시장이 어렵잖아요. 지수 자체도 약세 흐름들이 연속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대형주에서는 어떤 이제 수익을 내기가 상당히 좀 어려워지고 있는 그런 형국이 되겠고, 그런 상황에서 약간 좀 소형주 쪽으로 수급이나 이런 것들이 옮겨 붙는 현상들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죠.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제 리비안 관련 테마가 일단은 뭐 강세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고, 홍준표 관련주들도 오늘 이제 강세 흐름들을 나타내고 있죠. 다만 좀 아쉬운 점은 홍준표 관련주는 현재 장 초반에는 강세를 보이다가 현재 대부분의 종목들이 윗꼬리를 길게 달면서 상승폭이 둔화되고 있는 모습들은 좀 아쉽습니다. 여기에 보시다시피 홈센터 홀딩스가 오늘 3위권에 랭크가 되어 있는데, 홈센터 홀딩스가 이제 홍준표 관련주로 엮이는 이유는 과거 경기 도시사 시절에 미량 신공항 정책을 추진했다라는 이유로 이제 관련 수혜주로 엮여 들어가 있는 상황이죠. 정치 테마주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근데 오늘 상승이 나왔어요. 근데 사실 왜 상승이 나왔는지는 딱히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뭐잘 모르겠고, 민주당 경선이 주말 동안에 있었고,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이제 민주당 후보로 결정이 됐죠. 결정이 됐고, 이제 야당, 남아있는데, 야당의 대선 후보 뽑는 거 남아있는데, 오늘 일각에서 좀 보다가 이런 기사가 있었어요. 여권이 경선이 좀 잡음이 있었기 때문에 홍준표 관련주가 강세다. 요런 이야기가 좀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좀 말이 안 되는 게, 그러면은 여권의 문제였으면은 사실상 뭐 유승민 관련주나 뭐 대신정보통신이나 삼일기업공사 이런 것들도 강세를 가야 맞는데 이쪽은 뭐또다 빠지죠. 그리고 또 윤석열 관련주들 이쪽도 뭐 가는 게 맞겠죠. 가는 게 맞는데 딱히 뭐 가진 않아요. 뭐 애니능률이나 뭐 대표적인 거죠. 뭐 크게 간다라는 느낌은 없고, 그다음 또뭐 있습니까? 덕성 이런 종목들이 뭐 크게 간다라는 느낌은 없죠. 그래서 그냥 오늘 홍준표 관련주만 좀 강세를 보인 게 아닌가 싶은데, 사실 이제 홈센터 홀딩스 흐름들을 보면 저는 크게 놓고 보면 되게 좋게 보여요. 크게 놓고 보면, 아니, 이 바닥에서 이렇게 거래량이 많이 들어왔어?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긍정적으로 봐야 되거든요. 저걸 부정적으로 볼 이유는 없어요. 저건 긍정적으로 봐야 되는데, 근데 이 상승이 홍준표 관련주로 간 거란 말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한 단계 상승을 했는데, 지금 대선 어떻게 보면은 이제 후보 선출이 얼마 안 남았어요.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대부분의 대선주들이 다 하락을 하고 있어요. 아시죠? 하락하고 있고, 이재명 관련주인 에이텍이나 이런 것들도 당선됐잖아요. 대선 후보로 결정 났는데, 주가는 점차 이제 하락 반등, 하락 반등의 형태로 서서히 좀 무너지고 있는 그런 이제 모습을 좀 나타내고 있죠. 그러니까 되면 되고 나면 이제 재료 소멸인 거죠. 재료 소멸로 점차 이제 주가에 힘이 빠지는데, 그렇게 이제 홈센터 홀딩스를 비롯한 대부분의 대선주들의 어떻게 보면 유효 시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 이렇게 보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그 유효 과정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 과정 속에서 등락을 계속 주면서 파동을 계속 만들어 주는 거라고 보거든요. 그렇게 오늘의 이제 흐름들을 좀 이해하시면은 좋지 않을까 싶고, 저는 이제 홈센터 홀딩스가 나중에 또 밑에까지 내려오면 이제 또 좋은 기회라고 봐요. 나중에 또 밑에까지 내려오면 또 싸게 반등을 노리고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이제 좋은 포지션에 오면 좋은 어떤 수익을 또낼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현재 이제 홈센터 홀딩스는 단기적으로 하방이에요. 단기적으로 조정 국면에 들어가 있습니다. 조정 국면이죠. 명이 아니고 조정 국면인데, 조정 국면에 있죠. 그래서 하락 반등, 하락 반등이에요. 하락 반등, 요게 정상이에요. 요게 정상인데, 지금 요 상단을 터치를 했는데 주가가 안 빠지고 계속해서 여기에 머물러 있죠.
여기가 저항이거든요. 지금 딱 저항 자리에서 돌파 시도하는데 돌파가 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지지, 반등, 지지, 반등. 여기서 못 넘어가면 결국엔 다시 여기까지 내려옵니다. 예. 이 자리나 뭐그 밑으로도 내려올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일단은 조정 국면에 들어가 있다라는 걸 우리가 인지를 하고 봐야 되는 부분이고 저항 대에 가깝게 형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중요한 건이 흐름들을 뚫고 넘어가서 안착이 되느냐. 이걸 넘어가야 그 이상을 볼수 있거든요. 근데 저걸 못 넘어가면 결국에는 다시 또 내려오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지금 구간에서는 저는 보유자분들의 대응의 영역이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현재 이 종목의 수급을 보면 단기적으로 오늘 수급이 또 강하게 들어와요. 요 보시면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오고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오죠. 주가 상승 탄력 떨어져도 거래량 안 나와요. 단기적인 수급이 강하게 아직까지는 형성돼 있다라고 봐요. 지난주에 이렇게 은봉의 거래량도 좀 있었는데 한번 볼게요. 일본봉. 지난주에 이렇게 은봉의 거래량도 좀 터지게 되면서 뭔가 조금 이탈이 있는 게 아니야? 수급의 이탈이 좀 보이는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다시금 오늘 뭐 하루 만에 또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오면서 이 앞선 은봉 거래량보다 더 많은 거래량이 또 터지죠. 다시 매수세가 단기적으로 또 강하게 들어오고 그리고 조정받을 때 거래 없고 조정받을 때 거래 없거든요. 아직 단기적인 어떠한 이제 수급이 강하게 형성되어 있는 모습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특징이 5일선을 안 깨지고 가는 경우가 많아요. 5일선을 지켜내고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기적인 수급이 살아있는 종목들은 5일선에 조정을 받더라도 5일선에서 지지를 받고 다시 올라서는 경우가 있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홈센터 홀딩스가 저항을 돌파는 못하고 있지만 아직 단기적인 어떠한 수급은 여전히 살아있다라고 보여지고 그런 만큼 조정을 받더라도 이 5일선에서 지지를 받아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결국에 5일선에서 지지를 받으면서 계속해서 이 저항대 돌파 시도를 이번 주 내내 한번 시도하지 않겠나. 현재로서는 뭐 그렇게 판단해 볼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유의해야 될게 뭐냐. 현재로서는 그냥 5일선 지지 여부, 보유자분들이 내가 조금 더 보겠다 그러면 5일선의 지지 여부만 보면서 2,100원대 초중반 정도를 강하게 뚫고 안착하는지를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분봉을 볼때좀 조심해야 되는 거는 은봉에서의 어떤 대량 거래량이 터지면 그때는 5일선이 깨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은봉에 대량 거래량이 없기 때문에 이번 주 후반에도 다시금 이 저항대 돌파 시도는 계속해서 이어질 거라고 저는 보는데 혹여라도 그 돌파를 하다가 은봉에서의 어떤 대량 거래량이 터진다. 이렇게 되면은 5일선이 깨질 수 있다라는 것을 염두해 두셔야 되고 그때 5일선이 만약에 깨지거나 그러면 그때는 비중 조절이나 현금 확보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현재로서 핵심은 이거예요. 5일선 지지 여부를 확인하면서 이 고점의 돌파 여부를 체크해 보자. 2,100원대 초중반 정도가 될 텐데 이 구간을 넘어서는지 좀 보자. 이때 유의사항은 첫 번째, 은봉에서의 대량 거래량이 발생되는지를 체크를 하고 두 번째, 5일선의 이탈 여부를 주목하자라는 거예요. 은봉의 거래량이 터지면 5일선이 이탈할 확률이 높아져요. 근데 은봉의 거래량이 없으면 5일선을 타고서 계속해서 돌파 시도를 하겠죠. 그래서 요두 가지만 좀 주의를 하면 될것 같고요. 현재로서는 5일선의 이탈이 없다면 다시 한번더이 구간의 돌파 여부를 조금 더 확인해 보시고 가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구간에서 비중 한 번은 줄여놓고 나머지로 좀 대응이나 이런 것들을 이어가시는 게 가장 현명하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요. 사실상 뭐 국민의힘은 한 11월 달 되면은 이제 대선 후보가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거의 재료 소멸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지금 10월 12일인데 얼마 남지는 않은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고 현재로서는 어떠한 투자의 관점으로 볼 만한 가치는 없고 트레이딩 관점에서의 짧은 어떠한 대응이 필요한 그런 시점에 홈센터 홀딩스가 좀 머물러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 부분입니다. 뭐 참고적으로 봐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이상 오늘 홈센터 홀딩스의 흐름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여기서 오늘 영상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네이버에서 IP 투자 연구소를 검색하시게 되면 웹사이트 상단에 AP 투자 연구소 홈페이지 링크가 나옵니다. 클릭하시게 되면 AP 투자 연구소 홈페이지로 접속하실 수가 있는데요. 가운데 무료 추천 종목 카테고리에 2021년 무료 추천 종목을 클릭하시게 되면 소장님께서 매일매일 국내외 시황에 대한 실시간 브리핑과 함께 댓글로 무료 추천 종목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 눌러서 들어가 보게 되면요. 댓글 리딩은 7시 56분부터 시작이 되었고요. 그리고 간밤에 있었던 미 증시 상승과 하락에 대한 이유도 이렇게 댓글로서 쭉 적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9시가 되게 되면 무료 추천 종목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렇게 무료 추천 종목의 종목명, 매수가, 1차 목표가, 손절가가 함께 나오게 되고요. 보통 세 종목 전후로 무료 추천 종목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추천 종목이 상승하게 되면 그 상승한 부분에 대해서 댓글로서 리딩을 이렇게 해드리고 있고요. 반대로 또 하락하게 되면 그 하락한 부분에 대해서도 댓글로서 리딩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무료 추천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 좋겠고요. 이와 함께 저희가 이제 테마주 검색기라고 하는 어플리케이션을 개발을 해서 무료로 누구나 지금 사용이 가능합니다. 하나 눌러서 들어가 보게 되면요. AP 트레이더 카테고리에 테마주 검색기를 클릭하시게 되면 이제 구글 플레이 앱 스토어에서도 모바일 버전으로 다운로드 받아서 활용해 보실 수 있고요. PC 버전은 저희 홈페이지에 방문하셔서 다운로드 받으시면 무료로 사용이 가능하십니다. 시장의 모든 테마가 다 담겨 있고요. 그날 급등하는 테마주가 무엇인지를 빠르게 보여주고 주도주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어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장의 어떤 동향을 한눈에 파악하기 상당히 좀 좋은 어플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다운로드 받아서 활용하시게 되면은 주식 매매하시는 데 많은 도움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